아시겠지만 이런 원래 거지. 검사들이 자기들은 음주운전하고 다 해도 돼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란 일을 하시기 검사들은 그 때문에. 자체만으로 출신들은 절대선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성곽을 판가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판정자지 이 판정을 받는 사람이 그러면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었던. 헌법을 고쳐야겠네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검사에게 있고 모든 지금 권력은 검사에게 있는 검사 그런 전직 나라가 검사로부터 됐다. 나옵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예. 총선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이러더니 국힘 공관위가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의원을 공천 취소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인 서승우 후보 전략 공천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도태우 후보도 이제 공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봉주 후보도 또 공천이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자, 뭐 이게 취소 지금 공천 시계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 와중에 또 장예찬 후보 설화 논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논란들 지금 공천 취소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저는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라는 그 상징성, 보수 진영에서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번 좀 검토해 보라 했는데도 한번 또 거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 않을까 했는데 전격적으로 어제 밤 10시가 넘어서 공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버틸 수가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뭐 고름을 짜기 전에 조금 더 무르익기를 기다린 거죠.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무시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발언 자체가 도저히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까지 5.18 정신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상황에서 지금 도태우 후보의 발언들이 부합되느냐. 아예 정반대인데 그 후보로 세워놓으면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나머지 호남, 뭐 호남은 꼭 아니더라도 전체 호남 여론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국민 여론이. 라는 차원인데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면을 세워준 시간이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도태 후보를 살리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뭐 조치도 하고 여리도 살펴보고 저리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펴봤지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이 보수 진영에서 특히나 이제 TK 쪽에서 굉장히 도태우 살려달라, 살려라. 지금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어떻게 보는 거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있었다고. 뒷배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압박이 상당히 있었다고 그 뒷배가 했어요. 든든하다 보니까 면을 세워주는 시간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좀 늦었어요. 이 정도 발언을 하면 예. 솔직히 단박에 처리를 하는 것들이 예. 총선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맞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면 살려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정봉주 의원도 좀 공천 취소가 됐고 이런 취소들 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이제 무소음 공천을 상당히 좀 자랑을 했었죠. 무소음. 그러니까 저는 저 그때도 무서움으로 들었어요. 무서운 공천. 아, 저도 이런 상황이 참 알고 보면 무서워. 다 말이 돼서. 알고 보면 무서워. 아니 근데 이제 그 무소음이라는 것이 네. 사실은 공천을 잘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뭐 힘으로 눌렀든지 아니면 정당의 생명력이 이미 다해서 저항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당내 소수파, 비주류들이 아예 공천 신청을 안 해서 소음이 없는 건지 다 따져볼 게 많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정치 경력이 짧다 보니까 자랑을 삼고 싶어서 이제 무소음을 갖다가 올려놨는데 지금 막 이제 소음이 진동을 하고 있죠. 거의 당에 뭐 고막이 터질 정도로 지금 소음이 나오고 있는 건데 우선은 얼마나 검증이 미미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한 게 없잖아요. 뭐 학폭을 해도 임명해주고 뭐 모든 걸 다 대통령 뜻대로만 해줬기 때문에 검증 미비의 책임이 장관 때도 있었는데 위원장으로 와서 지금 여당 대표인데도 이 책임으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이분이 왜 검증을 미비했느냐. 그동안 하고 다닌 게 매일 기자들 앞에서 본인,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대통령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은 답변을 회피하고 항상 야당에 대한 공격에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정보 찾아볼 시간에 사실은 본인 당에 지금 공천 신청한 분들에 대한 거를 다 따져보고 컷오프로 걸러내야 될 사람들을 못 걸러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네. 또 하나는 지방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진만 찍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인기에 취해가지고
어떤 논란이 있더라도 나의 인기로 극복할 수 있어라는 이런 오만한 자신감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황이 전 초래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우택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는 이제 돈봉투 사안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국회에서 떠들어댔던 게 있잖아요. 민주당에 대해서 뭐 부스럭거린다, 돈봉투에 대해서 엄청난 맞아요.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비사실 예. 공표를 했는데 그 사안이 떠오르니까 이거는 취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도태 후보에 대한 것도 이거 컷오프되고 아예 그 경선에 응모조차 못하게 해버렸어야 되는데 이거 검증 실패해가지고 이제 경선을 통과한 후보다 보니까 당내에서 고민은 많았겠죠. 근데 이제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예. 그리고 본인들이 광주에 가서 뱉어놓은 말들과의 이 차이점 때문에 이제는 버티지 못하고 공천 취소를 한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설화 계속되고 있는데요. 선거를 20일도 안 남겨둔 상태에서 장해찬 후보 설화가 하루하루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분이 청년 최고위원 출신이시고 또 청년임을 굉장히 내세우고 있는데 근데 2013년 일이긴 합니다만 자신의 SNS에 한 학기 20만 원은 기본이죠. 너무 비싼 대학 교재비라는 학생의 등골 브레이커라는 기사의 제목의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전공 서적 책값 아깝다고 징징거리는 대학생들이 제일 한심하다. 한 학기에 20만 원 아까우면 그냥 대학을 다니지 말지. 뭐 대학을 취업사관 학교로 만든 시스템도 문제지만 길들여 버려져 버린 20대를 동정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징징거린다. 뭐 대학 다니지 마라. 사실 막말 수준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약간 그 정유라가 했던 말이 전 생각이 나요. 정유라 씨가 부모 잘 만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얘기를 해서 맞아요. 이화여대생들이 그때 들고 일어나고 그게 이제 국정농단 탄핵까지 시위가 전개가 된 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그런 일이 저는 있었죠. 이 장예찬 이 뭐 후보라 그래야 되나요? 진짜 후보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제가 후보라고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만은 정말로 그 정유라의 발언을 떠올리게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저는 막말이고 이분이 최고위원을 지냈잖아요. 네. 막말 제조기 내지는 막말에 있어서는 최고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 발언은 거의 지금 뭐 장만대장경이 지금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참 이런 무자격자, 특히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인데 국민들 앞에 희망을 드리거나 말로서 약속을 해서 신뢰를 얻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무자격, 무신뢰, 정말 국민들의 기본적인 이 소통조차도 안 되는 이 수준의 후보를 부산에 공천한다? 저는 무슨 자신감과 무슨 배포로 이런 후보를 부산에 자랑스럽게 내놓는 것인지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이쯤 가면 검증 기능이 아예 무너진 거예요. 저 이 정도면 이제 국민의힘은 문 닫을 때가 다 된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저는 이 발언을 봤을 때는 약간 이분 그 학력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유학파시더라고요. 네덜란드. 예,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셨더라고요. 뭐 이제 음악 전공으로 하신 걸로 보이는데 뭐 유복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들이 왜 버스비 모르고 무슨 물가 몰라가지고 뭐 버스비 50원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헛소리들을 많이 했죠. 사실은 교재비 대학생한테 그 책값 없어갖고 복사하고 그 불법인 거 알면서도 2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큰 돈이죠. 알바비가 지금 얼마인데 일당이 얼마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분이 이런 SNS에 이런 글을 올린 분이 청년을 대표해가지고 국회의원 후보로 지금 공천됐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막말, 설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소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인데 기본적으로 뉴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다 인증이 되잖아요. SNS 인증이.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남잖아요. 조심하셔야 캡처를 돼요. 캡처를 해놓잖아요. 구글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행적은 없어지지 않아요. 확신 없는 말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쌓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정치인들,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말들을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좀 독특한 현상 같고요. 보면 지금 뭐는 좀 막말 채굴들이 채굴을 하는 느낌이에요. 예전 것들을 막 판해서 자 봐봐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지금 인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고 있는 것인데 네.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은 이때가 한 20, 30살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사고관은 굉장히 조금 극적인 한쪽이 치우쳐서 뭔가 현상이 있으면 막 그냥 한쪽 면만 생각하고 뭐 그럴 것 같으면 대학 다니지 마. 싫으면 말어. 이런 투의 얘기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걸 전체를 봤을 때 이 설화와 막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들은요. 네. 정확하게 굉장히 큰 설화들은 한 4, 50석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관련돼서 네. 당시 정동영 후보가 노인 비하 발언을 했을 맞아요. 때 예. 그때 탄핵 열풍을 달고 나서 우리가 거의 200석을 한다.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거의 완전히
몰빵이었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 쪽에 열린 우리당이었죠. 그랬는데 정동영 후보가 그 노인비라 발언을 하면서 거의 한 35석에서 40석이 날라가요. 아, 그렇게 접점 지역에서 되는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은 2010 맞아요. 접점 지역이 있으니까요. 접점 지역에서 거기 날아가는 진짜 겁니다. 몇 표로 그 다음에 한 10년 전이니까 한 2000 지금부터 14년 15년인가요? 당시에 그 낙검수였던 김용민 후보가 맞아요. 또 막말을 한번 해줘. 그리고 네. 후보 등록 전에 사퇴해요. 근데 그 막말 논란을 해서 그때도 우리 민주당에서 계산했던 것보다 30석에서 40석이 날아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당에서는 지금 바로바로 지금 공천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도 당내에서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예. 저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역사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맞아요. 최근에 대전 서구 가면 나오면 지금 주변에 조수연 후보. 아니 조선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낫다. 살기 좋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눈을 의심하는 이거는 얘기죠. 선출직 공직자의 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로서 올려놓는 게 아니라 예. 이건 국민으로서 자격을 운운할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지금 후보로 뛰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빨리 결정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된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예. 거고요. 국민의힘은 특히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설안을 놔두게 되면 저희는 좋아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지만 국민들 전체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힘들고 머리 아프실 것 같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